지금 한국의 인구가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서울이죠. 먹고 살기 팍팍하다 그러는데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요. 한 곳에 몰려요, 한 곳에. 이것을 주식시장에도 대입해 보자고요. 투자가 어디 모이겠습니까? 압도적인 1등에 몰려요. 그냥 1등이 아니고 압도적인 1등이어야 돼. 근데 전기차 업계에 1등이 어딥니까? 테슬라예요. 그것도 그냥 1등이 아니잖아요. 압도적이잖아.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발표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는 업계에 스마트폰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압도적인 거지. 지금 테슬라의 스탠스가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 아, 지금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지금 발 빠르게 전기차 내가지고 지금 실제로 판매하고 있고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BYD는 뭐, 테슬라보다 더 팔았다고, 뭐, 4분기에 뭐, 전 세계 1등을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BYD는 좀 그래요. 전기차 업체로서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이 저변을 넓히는 데 도와주는, 뭐, 그것도 중국 한정, 그 다음에 저가형, 그러니까 테슬라의 파이를 갉아먹을 만큼의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테슬라는 BYD의 주력 모델 가격대에 모델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모델 2가 될 건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진입하기 전에 먹고 있는 거일 뿐인 거지, 얘들이 테슬라를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얘들이 테슬라를 이겼다는 말을 하려면은 모델 3하고 경쟁 모델이 더 많이 팔려야 돼. 그쪽에는 거의 안 팔리고 있거든. 테슬라가 다 팔리고 있거든. 그래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2위인 거지, 중국에서. 그냥 사실상 1위인 거지. 뭐몇대 차이 안 나니까. 근데다가 마진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중국 한정이고, BYD는. 그래서 테슬라가 모델 2라는 저가 모델을 중국에 내놓기만 하면은 이게 싹다 넘어올 판인 거야. 왜? 테슬라는 생태계 사업자거든. 이 사람들이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오고 싶지만은 자기의 소비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델 3나 Y를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BYD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매 여력이 되는 자동차가 테슬라에서 출시가 되면은 테슬라를 사요. 왜?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멍청한 소비자들이 아니야. 중국 사람 똑똑해. 테슬라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거 보면은. 걔네들의 민족주의는 한국보다 훨씬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훨씬 많이 팔려, 테슬라보다. 근데 얘네들은 자국 브랜드보다 모델 3, 모델 Y를 훨씬 많이 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에 한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보는 게 아니지. 테슬라의 생태계, 테슬라가 수명 없는 OTA 업데이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 제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델 2가 제대로 나오 발매가 되기만 하면은 BYD는 더 이상 건드릴 파이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전기차의 카테고리에 테슬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볼보의 전기차, 뭐 르노의 전기차, 이런 게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에 한 뭉뚱이에 같은 카테고리에 담겨져 있어. 그러면 이 상황을 스마트폰 시장으로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애플의 아이폰하고 옴니아폰하고 노키아의 신비한,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애들하고 같이 전기차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테슬라는 차에다 컴퓨터에다가 차의 기능을 보탠 거야. 얘네들은 내연기관 차에다가 모터 얹은 거야. 배터리 넣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같은 카테고리에 담을 수 있는 제품군이냐는 거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테슬라는 어떻게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없어. 이 테슬라를 카테고리에 넣으려면은 테슬라 수준의 차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카테고리라는 게 필요하지. 얘는 그냥 독불 장군이야, 현재는. 근데 이걸 갖다가 전기차 카테고리에다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지. 어떻게 컴퓨터하고 삐삐하고 같은 가격에 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얘들하고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전기차는 안중에도 없어요. 왜? 테슬라는 경쟁 상대가 내연기관 차야, 내연기관 차. 내연기관 차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이 파이를 키우는 게 테슬라의 소명이라고. 기존 오토메이커들이 전기차 만드는 거 빨리 만들고 많이 판매를 하기를 원해, 오히려 테슬라는. 전기차 파이가 커지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기차들이 뭐 충전 문제라든지 금리 상황이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불안,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싼 전기차들이 안 팔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뭐몇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냥 전기차일 뿐이라고. 테슬라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살까요? 줄어들겠지. 그러면 그 줄어든 거는요, 얘네들 전기차가 줄어드는 거야, 얘네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테슬라 수요는 오히려 더 몰려. 왜?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살듯이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면 빠듯할수록 하나를 사도 확실한 걸 사. 월등히 나은 걸 산다고. 그래서 테슬라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뭐그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해요? 압도적인 1등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투자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빼지는 않아. 그런데 압도적인 1등 외에는 돈이 빠져나가. 그래서 주가가 추풍낙엽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월등한 1등은 쏠릴 수밖에 없어. 어려워질수록. 그래서 테슬라는 설사 위험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모델2는 늦어지고, 사이버 트럭을 내놨는데, 사이버 트럭이 4680 배터리 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4680 배터리가 빨리 램프업이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이버 트럭이 또 지지부진해지고, 모델2도 이게 늦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 수요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4680 배터리 수율이라는 것은 기술 아닌가? 기술? 물리적인 기술이라고. 그러면 그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일 갑자기 그 수율이 좋아지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막 생산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테슬라는 그4680 배터리 생산 시설은 다 확보해 놨고 그렇게 해서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 아니더라도 FSD도 있잖아. 4680 배터리 수율을 올리는 거하고 FSD 12가 베타를 떼가지고 정식 서비스가 되는 거하고 이런 두 가능성이 다 있잖아, 지금 테슬라는.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빵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이버 트럭은요, 이 테슬라의 진가를 더더욱 사람들이 알기 좋은 차종이에요. 테슬라가 인기 많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있는 이 특정 지역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판매량 때문에 지금 미국의 60%의 전기차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리 어댑터,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환경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야, 소비자 층이. 그래서 팬덤이 강력한 좋은 점도 있지만요. 어쨌든 되게 편향적이라고. 그래서 대다수는 몰라, 아직까지.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북미에서는 픽업트럭이 매년 판매량 1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픽업트럭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땅덩어리가 넓고 다 분산돼서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구도 상당하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는요, 대도시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데서 훨씬 유리해. 집값 설치가 자유롭거든. 도심에서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뭐 가정주택이라도 밀집되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슈퍼차저도 줄 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외곽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밥도 뭐 마음대로 설치를 할수 있지. 외부에 나가도 뭐 허허벌판에 슈퍼차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항상 독차지야. 어디 가도 충전이 불편한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름차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사이버 트럭은 배터리 팩으로도 쓸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정전 나가지고, 뭐, 토네이도 와가지고, 뭐, 재난 많이 발생하잖아. 정전도 잦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구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때 비상 배터리 팩으로 쓸수 있다고 가정해서. 이런 점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미국 전 영토를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트럭은 엄청나게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냥 단순히 배터리 수율이 안 나와서 못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왜 하냐고. 테슬라는 유연한 기업이에요. 정 수율이 안 나오면은 270 때려 넣더라도 양산을 시작할 거야. 그런데 지금 4680 수율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4680을 고집하면서 램프업을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요,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 시스템이에요. OTA 업데이트 시스템. 저는 OTA 업데이트 시스템을 진짜 테슬라의 혜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게 가능한지를 아셔야 돼. 단순히 OTA 업데이트를 기술적으로만 보시면은 이것을 못 봐요. 기술은 언젠가는 따라잡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아, 타 제조사들도 OTA 업데이트를 곧할 거야. 그런 차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슬라 수준의 OTA 업데이트 시스템을 얘네들이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그리고 시도조차도 안 해. 왜? 시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기술을 개발을 할 자신이 없어서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고. 안 하는 거라고. 왜? OTA 업데이트를 테슬라는 무료로 평생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 OTA 업데이트를 무료로 평생 해줘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나요? 못 내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을 못 내니까 OTA 업데이트를 유료화했어. 그러면은 테슬라는 평생 무료인데 얘네들은 유료화해가지고 구독료를 받아. 그럼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얘네들은. 근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OTA 업데이트를 해주면 해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퍼주면 퍼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희한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근데 얘네들은 퍼주면 퍼줄수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를 만드는 순간 얘네들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왜 선택하냐는 거지. 안 한다고. 근데 테슬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OTA 업데이트 시스템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 차량의 성능과 기능이 뭐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냥 하드웨어가 환골탈태를 하니까 10년 전에 샀든 1년 전에 샀든 5년 전에 샀든 언제 사도 최신 차야. 중고시장에 가서 몇년된 차, 테슬라 차 사도 최신 차하고 똑같은 거야. 겉으로만 낡았다일 뿐인 거지. 이것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거하고 이꼬는 거야. 왜? 오토파일럿도 얘네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
작년에 오토파일럿하고 지금 오토파일럿하고 수준이 같나요? 완전히 달라. 근데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정도 데이터 OTA로 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 어? 반자율주행 기능도 얘네들은 버전이 1.0이면은 1.0이 폐차 때까지 그냥 가잖아. 기능 조금 보태가지고 1.5 이렇게 되면 차를 또 팔고 새로 사야 돼. 근데다가 테슬라처럼 이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전기차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재설계된 전기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충 때려 맞춘 거야.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 OTA 업데이트로 이걸 해결할 능력도 안 되는데 리콜을 해도 해결을 못하니까 단종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내고 이러잖아. 근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OTA로 리콜까지 다 해결하잖아. 얘네들은 지금 전기차 벌써 단종 모델이 몇 개냐고. 테슬라 단종 모델 있었어요? 리콜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있었냐고. 없었잖아. 소프트웨어로 100% 하드웨어를 리엔지니어링 해낼 수 있는 이 미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기술을 따라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따라할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리엔지니어링을 무료로 해줘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테슬라가 이 기술을 몽땅 갖다가 야 너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써 이렇게 다 해줘도 못한다고 수익을 못 내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런데 다른 회사가 테슬라 수준의 OTA 업데이트 가능한 차량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판타진 거지. 그래서 얘네들 수수는요 테슬라 하청 공장이야. 빨리 하루빨리 먼저 하청 공장 계약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테슬라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많은데 얘네들이 그냥 센 척 하는 거야. 그래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내연기관 장사를 해먹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장사를 해먹으려고 센 척하고 있는 거라고, 개발하는 척하고 있는 거라고. 테슬라는 곧 자동차계의 안드로이드가 될 거라고. 왜 저는 이런 확신을 할까요? 과거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요 애플이 등장해 가지고 피처폰을 다 망해 먹었어. 근데 구글이 등장해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무료 배포한 거야, 폰 제조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생태계의 기생사업자로 생존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은 테슬라 혼자뿐이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안드로이드랑 구원투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애플이 처음 등장한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이거든. 그래서 전기차로, 이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스탠스로 독점적으로 가면 돼. 그러면은 뭐 100%는 못 먹더라도 30% 이상은 먹잖아. 그걸로 만족할 회사가 아니라고. 이 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일론 머스크가 틈만 나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시장주의적인 장사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고. 그의 행보 자체가 그렇잖아. 이미 전 세계 갑부 1인데도 사업체를 매체 운영하면서 일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평범한 눈으로 보면.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진심인 거야. 자기는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동차계에서는 테슬라의 카 OS가 스마트폰이나 다름없는 거야. 이 스마트폰을 경험한 이상 이 삐삐로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갈 수가 없어. 이 컴퓨터 다루다가 어떻게 삐삐로 생활을 하냐고. 그러니까 테슬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절대 못 가잖아. 단차가 어쩌냐 이러면서도 다음 차도 테슬라 탄다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테슬라의 하청 공장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근데 지금 센 척 하는 이유는 그나마 남은 지금 내연기관 차들의 장사를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센 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아 얘네들 사업을 포기했구나 이러면 누가 소비자가 그 회사 차를 사냐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건재한 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이 막 죽어가네 어쩌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야. 왜 인제서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집밥 없으면 차 운행 자체가
거의 스트레스인데, 뭐 제대로 충전이 되는 충전기가 있나요? 잘안 되는 충전기보다 제대로 되는 충전기가 훨씬 적어. 로또야, 로또. 가서 해봐야 아는 거야. 테슬라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 충전기도 제일 많으면서 오작동이 전혀 없어. 고장이 안 나. 왜? 고장날 구석이 없는 엔지니어링을 했거든. 결제 창이 있기를 해. 사시꼬미가 뭐 깨질 만한 구석이 있어. 줄이 꼬이기를 해. 내 차에 꼽으면 끄스러지지도 않아. 케이블이. 그리고 집어 던져도 깨질 만한 구석이 없어. 전부 다 히든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DC 콤보나 뭐 차대모 예전에였지만 지금 그 완속 충전기들 보십시오. 저기 뭐 톡톡 튀어나온 것도 있고 뭐 꼽았다 빼는 것도 자연스럽게 테슬라처럼 이렇게 라운드 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먼산 보고 이렇게 꼽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그 무거운 거를 정확하게 꼽아야 되고 충전 안 되면 그 성질 나가지고 집어 던지면은 깨지는 구조고. 테슬라는 던져봐야 땅에 잘 끌어치지도 않지만은 집어 던져도 깨질 만한 구석이 없어. 안 깨져서 짜증날 거야, 아마. 애초에 테슬라 시스템에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짜증날 일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이게 산업 폐기물을 지금 전국에 깔아놓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전기차를 사겠냐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차 안 사면은 전기차가 사라질까요? 발명품 있잖아, 테슬라 차량. 테슬라는 생산량만 되면은 그냥 생산량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되는 거야. 그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못하는 거일 뿐인 거지.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혁신을 하잖아, 빨리 하려고. 사이버트럭 보십시오. 왜 그런 도전을 했어요? 왜 그런 차체를 했어요? 왜 도색 없는 차를 굳이 지금 장사 잘 되는데 굳이 그런 실험적인 기술을 개발하냐고. 이제 도장도 필요 없고 그냥 철판도 그 동그랗게 뭐 디자인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한 번에 탕 찍어가지고 내면은 10대 만들 시간에 100대 만들 수 있잖아. 그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전기차는 친환경이 대전제 아닙니까? 수명 없는 차, 얼마나 친환경이야. 한번 사면 수명이 없어. 기변력 자체도 없는 데다가 제일 안전한 차야. 사고 나도 안 다치는 차야. 근데 사고 없게 만들려고 또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어. 그래서 이 차를 그냥 끌고 나가지고 자율주행만 개발이 완료되면 이 차가 로보택시로 자율주행 차로 그냥 변신해. 새로 사야 되는 차도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은 이게 그냥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야. 내가 10년 전에 산 차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차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요 차이를 눈치채기 시작한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 내가 조금 페이 더 모아가지고 테슬라로 가야지. 이런 지금 도입부에 있는 선일 수도 있다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테슬라가 뭐 힘들 거다. 이런 거는 그들만의 상상력이야. 나만의 상상력으로 투자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휘둘릴 일이 없어. 휘둘릴 이유가 제로야, 제로. 거의 테슬라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은요, 이 굳이 거창한 막 비전, 뭐 로보택시, 뭐 이런 거, 자율주행, 이런 거, 끄집어내고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미 테슬라는 세상을 점령한 거야. 사람들은 다 테슬라를 원해.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애플이 어떻게 그렇게 팬층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 생태계의 파워, 예쁜 디자인, 높은 사용성,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게 종합된 거이긴 합니다만은 제일 큰 저변에는 폰을 살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이폰 사면 돼. 고성능은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아이폰, 일반 아이폰 사면 돼. 성능이 필요하면 아이폰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사면 돼. 그냥 심플해. 세 가지밖에 없어, 선택지가. 근데 이 선택을 하면은 후회가 없어.
어느 기능이든지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기능이도 다 평균 이상은 되거든. 그래서 아이고 아주 이건 뭐 쓰레기 같아서 이 기능 때문에 내가 폰을 바꿔야지 이럴 만한 구석이 없다고 소비자한테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신모델을 발표하면은 제품을 보지도 않고 그날 줄 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사면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안드로이드는 어떻습니까? 제조사마다 다 그 안드로이드의 오리지널리티를 다 지 나름대로 커스텀 해가지고 판매한다고. 그런데다가 모델도 엄청나게 다양해. 근데다가 특장점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아이폰을 쓰기 전에 LG폰을 썼어요. 근데 LG폰은 카메라도 좋고 화면도 좋고 LG만의 그 유니크한 디자인, 감각 그런 게 좋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카메라가 좋다면서 녹음 품질이 쓰레기야. 카메라가 좋으면 동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할 텐데 마이크가 완전히 쓰레기야. 스피커가 완전히 쓰레기야.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거지. 근데다가 내가 지금은 그렇게 활용 안 하던 것이 활용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못 쓰겠다는 만한 구석이 꼭 발견돼요. 그래서 다음 폰을 또 심사숙고해서 골라. 아, 요거는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또 예측 못한 데서 결점이 발견된다고. 그래서 다른 제조사 가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타협하면서 쓸만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샤오미 폰이야. 근데 샤오미가 항상 이런 철학으로 폰을 만드냐고. 다음에는 왜 트렌드가 또 바뀌어? 근데 애플은 자기만의 고유 철학이 있잖아. 이것만은 아무리 소비자가 원해도 이것만은 자기 철학을 안 맞으면 안 해주잖아. 그걸 아는 거야. 예측이 가능한 거야. 이 회사는 카메라가 좋으면은 녹음 품질도 좋을 거고 스피커도 좋을 거야. 이런 상식적인 것들이 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 제품을 하나 사도 그냥 덜컥 못 사. 정보 없이 사면은 최선의 선택을 못 해. 왜? 선택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내가 경험해 볼 수가 없거든. 소비할 때마다 이런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피로감을 1인 미디어에 위탁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 리뷰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별거 아닌데도 조회수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선택 장애를 겪고 있다고. 선택 피로감을 안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 그거를 하자니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유튜브한테 의지하고 1인 미디어한테 의지하는 거지. 광고는 전부 다 자기께서 잘났다고 하니까 믿을 게 못 되고.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1인 미디어들도 다 PPL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야. 뭐 이게 그립감이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그립감이 좋긴 이게 그러면 그립감이 안 좋은데 너 이렇게 왜 그립감 좋다고 했어? 그 사람 욕도 못해. 이 사람의 그립감하고 나의 그립감은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선택 장애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피로하게 해요. 이 풍요의 시대의 그늘인 거지. 그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물론 제품도 좋아야 되고 생태계도 훌륭해야 되고 액세서리 생태계도 훌륭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선택 장애에 대한 피로감을 줄여준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도 막 제품을 막 이것저것 내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성공을 못했을 거야. 근데 선택과 집중을 잘함으로 해서 무한정 사후 지원도 가능해진 거지. 라인업이 많아지면은 결국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을 못해줘. 왜? 각각의 기기마다 사후 지원 개발자들을 고용해야 되고 계속 방만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못해주는 거야. LG가 그렇게 망한 거야. 이거 안 되면 요거 만들고 요거 안 되면 저거 만들고 그러니까 OTA 업데이트를 못 해주는 거지. 항상 제일 늦거나 한두 번 해주고 말아.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더 안 팔리고 이 이유를 모르니까 얘네들은 아이 폰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새로운 또 모델을 내놓고 선택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LG를 선택을 안 하는 건데 이 피로감을 더 준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카메라가 좋았다가 음질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냐고. 피로감만 더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 거지.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라인업을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페이스리프트를 안 하니, 뭐 새 모델을 안 내놓니, 이렇게 욕하는 거는 내가 없는 애들이야. 그렇게 하는 순간 테슬라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애플이 아이패드 라인업을 늘림으로 해서 아이패드 판매량이 지지부진해졌듯이 미니 냈다가 뭐 12.9 냈다가 11인치 냈다가 9.7인치 냈다가 이렇게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씨바 이럴 바야 맥북 사지 이러니까 맥북 아니면 아이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담당하던 아이패드 판매량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다양한 선택지를 소비자들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기업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경쟁력을 잃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거를 지금 절묘하게 자동차라는 걸로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진짜 미친 회사입니다. 그 장기적인 안목부터 시작해서 이 기술력. FSD가 완성돼가지고 유저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는데 민주사회 아닙니까? 요구가 있을 거야. 국가에서도 그거를 규제만 마냥 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안전한 교통이 가능한 기술이 나왔는데 왜 머뭇거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펴먹고 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이렇게 교통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침투하기가 쉬운 거야. 지금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한번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이제 다 FSD 법제화를 할 거라고. 그러면 미국에 그 법제화되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그 크게 어렵게 볼 게 없어. 얼마나 완성도 높은 FSD를 개발해내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이외에는 걱정 없어요.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땅덩어리 넓은 나라, 인구 밀도 높지 않은 나라들. 그런 데서 특정 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만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FSD 구매 행렬이 엄청날 거라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FSD를 아직 법제화를 안 했어도요. 야, 이제 저기 배포되기 시작했고 FSD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도 있네. 우리나라에서 또 되기 시작하면 이거 FSD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겠네. 그럼 전 세계의 테슬라 유저들이 다 FSD 옵션 살 거라고. 그러면 테슬라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SD 개발 여부가 문제인 거지. FSD가 어떻게 상용화될까? 이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 뭐 법적 걸림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전문가라는 이름 달고 하는 애들 초딩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테슬라의 OTA 업데이트 시스템이 이렇게 엄청나다고요. 어떻게 이미 팔린 차에다가 자율주행 옵션을 또 OTA로 파냐고. 근데 나 지금 그 FSD는 베타잖아요. 그래서 다 베타 딱지가 달려있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채택률이 뭐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FSD를 많이 구매했어.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의 손익 계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왜? 정식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FSD 베타를 떼는 순간 이게 한 방에 수익으로 잡힌다고. 근데다가 FSD가 완성됐으니까 이거 오르기 전에 살라고 막 주문이 밀릴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장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만 쏴주면 끝나기 때문에 어떠한 번거로움이 없이 그냥 막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거지. FSD가 100%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은 있잖아. 이런 긍정적인 거에다가 미래를 보자고요. 아직 확실치도 않은 물가, 금리, 세계 경제 동향 그런 거 걱정해서 무슨 실익이 있냐고.
그런다고 테슬라 주식 팔고 나갈 겁니까?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현금 들고 있을래요? 주가 내려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것보다 현금 들고 있어서 현금 같이 떨어지는 게 훨씬 빠를 거야. 그건 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면 긍정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고요.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실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왜 영원히 우상향해야 할 자산을 영원히 하락하는 자산으로 바꾸나. 이상한 거지. 그건 수익 실현이 아니고 수익 폭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테슬라가 대중한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기득권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밥그릇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뭐 자동차 분야만 그렇습니까? AI, 자율주행, 뭐든지 다 그래. 미디어, X. 일론 머스크는 대중의 편에 있거든. 근데 기존 기득권들은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 테슬라는 대중 편에 서 있는 기술이에요. 다 대중 기반이야. 대중이 유리한 쪽이야. 아니 수익구조만 해도 그래요. 소비자한테 퍼주면 퍼줄수록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회사가 어딨어. 다 등쳐먹고 살잖아. 대중 등쳐먹고 살아. 납품업체 등쳐먹고 산다고. 소비자 상생 수익구조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밖에 없다고. 이런 회사가 크면은 큰일 나는 거지. 기득권 입장에서는. 아니 언론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크면은 언론사에도 안 좋고 응? 대중한테 퍼주면 퍼줄수록 수익이 나는 회사가 크면은 자기들이 날로 먹는 장사가 불가능하니까 모든 기업이 싫어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기득권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 못 잡아먹어서, 일론 머스크 못 죽여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니까 너무 유치해 보이고, 야, 이 민주주의라는 게 저렇게 유치했구나. 새삼 또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얼마나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되어 왔는지, 여론도, 세상도,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완전히 정렬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테슬라 때문에, 일론 머스크 한 사람 때문에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 이런데 테슬라가 무너지겠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뒤에는요, 이 대중의 머릿수가 있어. 기득권 머릿수 얼마나 돼? 근데 예전에는 이 머릿수로도 지배가 가능했어. 근데 지금 소셜미디어 시대잖아. 정보가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슈퍼 영웅이 될 수 있었고, 모든 대통령들이 일론 못 만나서 환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일론 머스크 지도세도 없이 그 저격당했을 거야. 이게 인터넷의 힘인 거예요. 소셜미디어의 힘. 비로소 인터넷이 인류의 제몫을 한 거야. 페인만 양산하던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거 아닙니까? 소셜미디어라도 제대로 된 미디어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